소개 내용은 앞에서 진행한 것과 동일하게 주요 소개, 주요 기능 소개 및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롭게 출시되는 이 브릭트웍스 서버 1.6 버전은 기존 버전과 비교해서 포탈이 하나 추가되어서 총 3개의 포탈이 제공됩니다. UX랑 기능이 개선된 테넌트 포탈과 관리자 포탈, 그리고 그동안 관리자 포털을 통해 제공되던 관리자 환경을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가 분리되고 그리고 대시보드가 추가되고 쿼리가 개선된 개인화 서비스를 거친 유저 포털로 제공이 되고요. 특히 유저 포털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환경에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가 어디서나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변경 기능들은 관리자 포털 관점에서는 관리자 포털 관점에서는 이제 대규모 업무 자동화 환경에 적합하도록 거버넌스 관리나 모니터링, 성능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기능들을 먼저 보완하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선된 기능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권한 관리 체계 세분화, 그리고 성능 모니터링, 서버 이벤트 핸들러,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성능 이슈가 나오는 주요 화면들이 있었어요. 뭐 컴플렉스 서치나 아니면 뭐잡 모니터링, 본 모니터링 부분에 성능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대폭 쿼리를 튜닝을 하고 화면에서도 기능을 개선을 해서 실제 화면에서 변경된 부분은 없는데 체감 성능은 굉장히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앞서 쇼케이스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의 좌표 위주의 API로만 제공되던 OCR 기능을 이제 문서를 같은 비슷한 유형의 문서를 템플릿화해주는 템플릿 관리 기능, 그리고 템플릿 생성지에 생성되는 필드 정보를 관리해주는 카테고리 관리 기능, 그리고 OCR 이력에 대한 정보 리포트 이력을 관리해주는 OCR 리포트 기능을 제공하는 OCR 포탈을 상품화해서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 밖에 검색 UX나 뭐 다이얼로그 UI, 카드 UI, 기타 좀 알려진 오류들을 많이 수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5 버전이 나올 때 헤드리스 봇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실제로 좀 사용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굉장히 좀 오류가 많았어요. 그 오류들을 이번에 다 잡고 굉장히 좀 안정화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 관리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동안 이 프로젝트 사용 권한만 일부 제공이 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이제 사용자들 요구 사항이나 그런 걸볼때이 권한 관리 좀 세분화가 필요해서 권한 관리를 기존의 사용 권한에서 이제 뭐 읽기, 쓰기, 실행, 뭐 모니터링 아니면 뭐 권한 관리 자체에 대한 권한도 제어를 할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권한 관리 대상도 복그룹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자기가 설치한 봇이나 자기가 등록한 봇에 다른 사람 실행시킨 잡이 실행이 되면서 자기 봇을 사용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겼었는데 이를 이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용 봇과 뭐 프라이빗한 봇 그룹을 서로 나누어서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 단계에서 뭐 퍼블리싱은 개발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퍼블리싱을 진행을 하고 실제로 운영 단계 디플레이는 활성화 단계는 다른 그룹에서 진행을 한다든지 어떤 좀 다양한 권한 관리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반대로 또 사용자 중에서 이 권한 관리를 세분화하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윈도우에 보면 뭐 에브리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 사용자 그룹도 함께 제공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권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기본 사용자 그룹을 사용을 해서 기존 사용자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권한 관리 체계를 좀 세분화하고 좀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권한 관리는 모두 이제 런타임 상에 적용되는 권한 관리 체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부 권한 관리가 로그 아웃을 해야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모두 다 수정을 해서요. 이제 런타임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하단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봇 화면인데 자기가 본 모니터링 권한이 있더라도 이 봇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가 자기 권한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자동으로 이렇게 화면이 블러킹이 되면서 자기가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업무 화면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노출되는 경우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보안 체계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저기 전사 뭐 브릭트웍스 포털에서 보면 이 부분에 이슈를 제기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서버 이벤트 커스터마이징 지원이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 RPA 잡을 돌리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성공을 하더라도 성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이 잡이 실제로 예약을 걸어놨는데 시작되었는지도 알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보다 이제 사용자가 이 RPA 서버에 직접 접속을 해서 모니터를 한다든지 일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가 이 지금 다섯 개 이벤트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서버의 이벤트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제 플로우를 지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도표에 보시면은 뭐 예약하고 잡이 종료될 때, 성공했을 때는 실제로 잡을 성공한 사람한테 노트를 보낸다든지, 실패한 경우에는 관리자한테 보고서를 작성해서 뭐 노트를 한다든지, 반대로 실패했을 때 뭐 재실행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RPA 디자이너를 이용해서 이 이벤트 이 커스터마이징을 플로우를 직접 만들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그 테넌트별 서버 이벤트를 따로 다 정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케이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프로세스를 직접 뭐 다른 프로세스를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 이런 제약사항이 있었는데, 현재는 이 서버 이벤트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면서 프로세스 플로우에서 뭐 현재 서버에서 지원하는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시 메신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뭐 푸시 메시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메시지 채널을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봄 모니터링 사용성 개선인데요. 실제로 이 봇을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 봇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경우가 많은데, 실시간으로 지금 앞서 그 클라이언트 설명할 때 이미 설명을 드렸었는데, CPU나 메모리가 실제로 봇 디테일 화면에도 나오고, 이 카드 화면에도 보시면은 지금 CPU와 메모리가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 이 봇이 지금 자원 상황이 어떤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색상은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이게 위험한 상황이면 자동으로 색상이 변하도록 이렇게 충분히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예, 색상을 통해서 위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예약 작업을 걸어놓은 경우에 실제로 대기 큐에 굉장히 많은 잡들이 실행이 안 되고 대기되는 경우가 실제로 고객사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잡 일괄 취소 기능을 이번엔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잡 일괄 취소 기능을 통해서 이 잡이 왜 대기하고 있는지, 왜 실행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두 설명이 되도록 이렇게 UI를 제공을 하고요. 이를 통해서 뭐 일괄 취소라든지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취소한다든지 검색 기능도 모두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개선 사항으로 공용 리소스에서 예전에 그 비밀 패스워드 타입의 공용 문자를 있었는데, 추가로 이제 크리덴셜 타입을 또 새롭게 지원을 하는데요. 이 경우 이제 좀 예전에 그 패스워드 타입과 다른 거는 런타임에 이제 봇에서 이 저희 그 비밀번호 타입으로 작성한 문자열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크레덴셜 타입을 사용하게 되면은 원천적으로 이제 런타임에 이렇게 다른 값으로 이동하는 것을 아예 막을 수 있는 타입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메일 서버 연계 기능이 좀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외부 메일 서버랑도 직접 연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낙스 메일 같은 경우에도 발신자 계정과 낙스 계정만 정확히 넣어주면은 예전처럼 뭐 이렇게 그 외부 연계 신청이라든지 이거 없이 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 밖에 프로젝트 반려 기능이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디자이너에 대한 프로젝트를 퍼블리시를 하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경우밖에 없었는데, 퍼블리싱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리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새로 추가를 했고, 그리고 검색 영역이나 뭐 팝업 레이아웃이나 카드 영역 리스트 UI가 다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에서 좀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가 실제로 지금 활성화를 퍼블리시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은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데 뭐 리뷰를 해서 이 상태 뭐 프로퍼티 값이나 이런 거를 관리자가 직접 확인을 한 후에 이게 좀 더 개선이 필요하거나 한 경우에는 리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려 기능이 따로 있고요. 반려를 해서 이 프로젝트를 다시 운영 단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예 디자이너를 반려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컴플렉스 서치에서 지금 이렇게 달력이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이 달력을 가려버리는 버그라기보다 좀 그런 구현을 해놔서 좀 불편하다고 해서, 현재는 이제 검색을 하면서 바로 날짜도 조정할 수 있게 다 수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잡 실행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전체적으로 UX를 다 개선하고 검색 영역을 전부 좀 통일감 있게 다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테넌트 포탈이나 모바일 포탈 관련해서는 차강호 프로님이 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개발팀 차강호 프로입니다. 예, 저는 별도의 시연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지만 모바일용 동영상을 준비를 하나 했고요. 관련된 이제 PPT를 보면서 이번에 브리티옥스 1.6의 신규 피처로 추가된 모바일 앱 그리고 신규 피처로 추가된 사용자 포탈 두 가지하고 기존에 이미 있었지만 UI나 그 사용성을 개선한 기능을 추가한 테넌트 포탈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쪽에서 모바일 포탈에 대해서 간략히 이미 소개가 됐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단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필요한 부분들 좀 포인트들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앱이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이제 주요 특징으로는 일단 저희가 이제 모바일 등록 이제 첫 번째 그림인데요. 인증 코드 기반으로 모바일 장치를 등록을 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인증 코드는 계정별 관리자가 발급하고 모바일 포탈도 기존에 이제 사용자 포탈이나 관리자 포탈에서 사용하던 동일한 계정으로 로그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에 요즘 모바일 다 그렇잖아요.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계속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핀 코드를 등록을 해서 초기에 이제 등록할 때 핀 코드 6자리를 등록해 가지고 핀 코드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을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핀 코드로 로그인 절차를 최소화하고요. 처음에 이제 핀 코드까지 등록이 되면은 바로 이제 홈 화면에서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네 번째 홈 화면 그림 보시면은 잡 프로세스 봇 대시보드 네 가지가 보이는데 이제 바로 잡에서는 잡의 페일과 석세스 현황을 바로 보여주고 내가 수행 가능한 프로세스가 몇 건 있는지 보여주고 보시 현재 아이들이 몇 개고 비지가 몇 개고 기타 상태가 몇 개다라는 것들을 홈 화면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총 7종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용 대시보드요. 모바일 앱의 이제 프로세스 봇 실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시보드 7종이 제공되는데 7개 중에서 이제 4개 화면만 제가 이제 여기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봇 현황 그리고 뭐 주간 잡 성공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이제 봇별 잡 봇별로 어떤 이제 전체 프로세스 성공 실패 이런 걸 표현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많이 수행된 프로세스 이런 이제 형태로 대시보드가 이제 모바일 화면에 맞도록 만들어졌고요. 그 외에도 뭐 실시간 잡 현황, 프로세스별 수행 시간 현황, 잡 성공률 이런 것들이 대시보드로 모바일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이제 동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리스트인데요. 프로젝트 목록을 조회하고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를 조회해서 그 프로세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보면은
사용자 웹 포탈과 동일한 데이터가 조회가 되고요. 뭐 검색 기능이 제공되고요. 프로세스 태스크 이벤트 상세 정보를 디테일 화면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잡 실행할 때 봇 그룹이라든지 봇들도 선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모바일에서 입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봇 모니터링입니다. 봇 모니터링과 잡 수행 결과는 이제 봇 모니터링은 현재 내가 수행 가능한, 내가 사용 가능한 봇이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그림으로도 보이는데 현재 이 봇이 뭐 프로세싱 상태다. 그래서 작업을 몇 프로 진행하고 있다. 어떤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바일에 맞도록 이제 보여주고 뭐 액티브 상태, 인액티브 상태 이런 필터링 기능도 가능 제공하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상태에서 현재 이 봇이 아이들 상태다 이런 것들도 저기 화면에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봇을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봇의 그 디테일한 상세 정보하고 봇의 그런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을 해서 현재 봇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모바일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잡 모니터링인데요. 내가 수행했던 잡의 그 상태별로 잡 리스트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잡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잡을 실행 중인 것들, 웨이팅 상태인 것들은 모바일에서 종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설정 부분인데요. 설정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필, 언어 설정, 패스워드 변경, 등록 해제 네 가지 기능이 있고요. 프로필은 나의 정보를 이제 보면서 로그아웃이 되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 랭귀지는 현재 영어하고 한국어 두 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체인지 패스워드는 이제 뭐 웹 포탈과 연동이 되는 그런 그 패스워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등록 해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모바일 단말기를 해제하게 됩니다. 요 지금 동영상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을 녹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걸 할 때 뭐 문자가 온다거나 이런 이벤트들이 있어서 한 세네 번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분여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기능들이 실제로 수행되는 것들을 이제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설치하고 처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버, 어떤 URL에 붙을지 오케스트라로 입력을 하고요. 네, 관리자로부터 부여받은 인증 코드를 입력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릿웍스 포탈에 계정을 입력합니다. 아이디, 패스워드, 그리고 테넌트 선택을 좀 누른 거예요. 그래서 테넌트 베이스 테넌트 선택을 했고 핀번호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첫 번째 했고 두 번째 컨펌 핀 등록하면 방금 지나갔는데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핀번호를 등록을 했고 이 핀번호는 다음에 내가 이 앱을 실행시켰을 때 로그인하지 않고 핀번호만으로 이 앱을 실행할 수 있고요. 홈화면이 보여지고 있고 현재 페일 2개, 석세스 13개 보여지고 있고 바로 이제 대시보드 들어갔습니다. 대시보드에서는 총 7종의 리포트가 제공된다고 말씀드렸고 현재 12% 총 17개 봇 중에 2개가 액티브된 상태, 그리고 이제 주간별 잡
위클리 석세스 레이시 오브 잡, 그리고 가장 많이 수행된 프로세스, 그리고 잡 성공률 68%, 뭐 이런 것들 보여주고요. 그 실시간으로 현재 잡 대기 중이거나 실행 중인 건수, 그리고 봇별로 현재는 이제 봇 3개에서 잡이 수행된 걸 볼 수가 있고, 시간별로 프로세스별로 가장 많이 수행된 그 많은 시간 수행된 프로세스를 순서로 보여주고요. 이제 다음 이제 프로젝트 리스트입니다. 프로젝트 리스트에서는 이제 위에 그 셀렉트 박스 어드민 포털 로그인 테스트가 이제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하나를 선택해서 조회를 해본 거고, 그래서 이제 검색 기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테스트라고 검색을 하니까 테스트란 이름으로 관련된 프로젝트를 나왔고, 그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쭉 내려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정보 확인했고요. 그리고 이제 로켓 표시를 눌러서 이제 익스큐트 잡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익스큐트 잡으로 가서 봇 그룹을 선택을 하는 셀렉트 봇 화면이고요. 그냥 올로 바로 넘어간 거고, 또 프로젝트 또 변경해서 이번에는 이제 이미 세팅된 봇이 있는 거죠. 그대로 이제 잡 실행 두 번째 했고요. 세 번째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잡 실행 결과를 이제 뒤쪽에서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했고요. 네, 총 다섯 번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봇 스테이터스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이제 잡을 제가 실행시켰기 때문에 봇 인포가 이제 상세 정보가 보이게 됐죠. 뭐 동관 16층 봇이라는 곳에서 이런 화면으로 현재 실행이 되고 있다. 프로세싱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필터링 액티브 된 봇, 인액티브 된 봇, 필터링 기능 보여드린 거고, 뭐 봇 검색 기능, 네, 검색 해제했고, 봇 인포 다시 들어가서 액티브 된 봇의 정보들 보여줍니다. 봇 이름, 버전, 뭐 컴퓨터 네임, 그리고 뭐 운영 체제, 그 원래 이제 웹에서 보여주던 정보들을 모바일에서 다 보여주고요. 물론 이제 이거 보여주는 순서라든가 이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은 시간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모바일에 보여질 것들만 최적화해서 대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기능을 넣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에 이제 모바일이 처음 이제 출시되니까 1.0 버전으로 이제 기능보다는 이제 안정성 아니면 정말 필요한 기능들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고 개발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잡 결과 화면이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필터링 기능이고요. 웨이팅 되는 잡들, 러닝 되는 잡 뭐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여주고, 제가 오늘 2월 17일 이제 여기서 이제 상단에 보면 달력이 있는데 달력 기준으로 2월 17일 날 수행했던 잡 리스트가 총 19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캔슬 잡하는 것이었고요. 이것도 웨이팅 중인 잡을 또 캔슬 잡해서 웨이팅은 0건인 것을 확인했고, 다시 이제 올로 해가지고 잡의 상세 정보 확인했습니다. 이런 정보가 있고 현재 상태는 이렇다. 뭐 실패인 경우, 성공일 경우에는 이제 해당하는 메시지들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페일인 경우에는 이런 이유로 실패했다. 이런 잡 리절트까지 모바일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거 이제 성공한 잡에 대해서
결과를 본 거고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세팅 아까 네 가지 개인 프로필 네. 개인 프로필 정보 그리고 current password 그리고 해제. 해제하게 되면 이제 아예 브릿지웍스 오케스트라를 넣는 부분부터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증 코드를 다시 발급을 받아서 해야 되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은 이번에 처음 출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요즘 뭐 PC로 하던 작업 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 아니면 더 편리하게 모바일로 제공하도록 저희가 이제 내년도 과제에도 모바일 개선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6이 완벽하진 않지만은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필요한 기능들을 모바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만들어진 사용자 포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자 포탈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기존의 사용자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일반 사용자는 관리자 포탈의 메뉴 접근 권한 제어를 통해 가지고 관리자하고 함께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예 일반 사용자가 필요한 부분을 다 출연해서 아예 사용자 포탈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필요한 기능만을 제공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뭐 첫 화면에 이제 로그인부터 개선을 했어요. 그래서 로그인에서 테넌트를 선택하는 부분부터 뭐 기존에 이제 사인업 같은 것들도 사실 안 됐었는데 이제 사인업도 할 수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도 가능합니다. 이제 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메일로 이제 받을 수 있겠고요. 네. 내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제 기존에 대비해서 대시보드를 위젯 형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젯 형태로 간 이유는 이제 이거를 늘리겠다. 확장 가능한 그런 형태로 가져가겠다. 그런 저희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위젯 형태로 가면서 일단은 사용자 포털 대시보드 7종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모바일하고 7종을 맞춘 것 마냥 딱 7개씩 해가지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7개를 만들었고 향후 저희가 이제 계획은 정말 필요로 하는 사용자한테 적합한 그런 위젯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종을 만들었고요. 뭐 아까 처음에 동영상에서 이미 뭐 잠깐 보셨지만 이제 개인별로 이 화면은 개인별입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자기가 세팅한 화면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로그인해서 내가 아이디로 세팅한 정보가 다음번 로그인할 때 내가 세팅한 대로 남아 있다가 되겠고 뭐 드래그앤드랍을 해서 위젯 같은 거 위치 변경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위젯을 조금 크게 보여준 건데요. 사용자 포탈은 기본적으로 어드민 포탈은 전체 포탈에 대한 그런 성공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사용자 포탈은 기준이 내가 수행한 잡에 대한 것들만 기준으로 성공률을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간별로 검색이 되고 그리고 위젯과 리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모어 버튼을 눌러서 관련된 리포트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리포트를 5종을 이번에 사용자 포탈 만들면서 추가를 했고요. 개인화 리포트에서 그러니까 대시보드 7종 중에서 실시간성 데이터 두 건을 빼고 나머지 5종의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개인화 리포트를 모어 버튼을 눌러서 링크로 걸어주고 그리고 메뉴에도 리포트라는 메뉴가 있어서 5개의 그런 보고서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그림으로 지금 사용자 포탈을 만들었고요. 뭐 여기에는 이제 대시보드에 어찌 보면은 더 디테일한 정보.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엑셀 다운로드 기능도 제공을 하고 또 컬럼들을 그리드 형태로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 좀 언급한 내용인데 이제 불필요한 기능들이 관리자 포탈에 있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포탈을 만들게 됐고 이제 필요한 기능만 제공을 하고요. 프로세스 관리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모두 표시해준다. 그리고 봇은 내가 사용 가능한 봇만 표시한다. 잡 실행 이력은 내가 실행한 잡만 표시한다는 이제 컨셉으로 사용자 포탈의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제 예약 작업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약 작업 실행 작업해서 결과로 나온 것들만 이제 보여주고 리포트 공지사항 이렇게 메뉴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테넌트 포탈은 기존에 이미 1.5.1에 있었지만 이번에 이제 뭐 많이 나름대로 그 UI를 개선을 해서 그 테넌트 포탈에도 개인화 위젯 대시보드를 제공을 했고요. 총 9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제 목표는 이제 향후 버전업을 하면서 정말 쓸만한 위젯을 만들어서 추가하겠다. 그런 이제 저희 의지가 좀 있고요. 개인별로 이제 위젯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사용자 포탈과 동일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위치 변경도 가능하고요. 사용자 관리 기능이 개선이 됐는데요. 기존에 대비해서 이제 사용자 리스트에 그 해당하는 사람의 테넌트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테넌트 정보를 보여주면서 테넌트 정보를 필터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엑셀에 마치 엑셀처럼 예를 들어서 테넌트가 배정되지 않은 MT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뭐 사인업을 통해서 혹은 그냥 사용자 추가를 통해서 사용자 추가는 됐지만 테넌트가 배정되지 않은 유저들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트 기능 뭐 기타 이제 오프스 3.0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UI를 좀 이쁘게 그렇게 좀 사용하기 편하게 좀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테넌트 매핑이라는 화면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개인을 선택하고 그 개인이 접속 가능한 테넌트를 마치 이제 뭐 해시태그 달듯이 테넌트를 이렇게 추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테넌트를 하단에서 선택해서 위로 추가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좀 편리하게 기존에 없던 기능인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넌트 관리 기능도 개선이 됐는데요. 테넌트 관리 기능의 이제 가장 큰 점은 이제 대표 관리자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 관리자는 하나의 테넌트별로 한 명씩 지정되는 예를 들어서 테넌트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대표 관리자가 앞으로 만들어질 그 테넌트를 책임지는 관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작으로 해서 그 사람이 처음에 로그인해서 그 새로 만들어진 테넌트를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테넌트를 생성한 사람을 배정을 했는데 그거는 좀 저희가 이제 맞지 않다. 어찌 보면 테넌트 관리자는 이제 어떤 건물주의 입장이고 그 전체적인 테넌트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관리자는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제 테넌트를 관리할 대상을 지정하도록 바뀌었고요. 사용자 매핑 기능이 이제 좀 편리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테넌트를 지정을 하고 사용자들을 검색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일괄 밀어넣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UI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요. 데이터 소스 관리는 이제 데이터 소스에 연결된 테넌트라든가 기존에는 이제 테넌트가 삭제가 되더라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사실은 마땅치 않았는데 이런 삭제된 테넌트들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정보들을 다 보여주고 그 정보들을 클리어 해주는 기능,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 쓰는 테넌트들은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가 됐습니다.